안녕하세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 이렇게 인간의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죠. 물론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과연 인간만큼 이렇게 생각이 깊고 그리고 많은 종류의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저 역시 인간밖에 없다. 당연히 답입니다. 자, 갑자기 웬 철학자 흉내냐고요? 이제 심리학자로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정말 사소해 보이거나 엉뚱해 보이는 요인의 영향을 생각할 때 많이 받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겸허해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혹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이런 요인들을 이해하는 건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질이 좋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 의지대로 행동을 하는 걸까? 바로 여기에도 일침을 놓는 그리고 깊은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서요, 다양한 국가에 올건 도네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장기 기증이 되겠죠. 이 장기 기증에 참여할 의사, 즉 참여율을 조사해 봤더니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일단 100%에 가까운 나라들,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이런 나라들 보면서 이게 국민에 대한 의식 혹은 이런 장기 기증에 대한 어떤 참여 의식을 국가별로 나눈다는 건 다소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오, 헝가리, 포르투갈? 오, 의외로 높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들이죠. 자, 장기 기증에 참여한다. 이건 시민의식이 있는 국가에서 높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런데 폴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같은 나라가 100%인데 덴마크가 단 몇 퍼센트에 불과해? 그리고 네덜란드가 그 절반도 아닌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저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도 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꽤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에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죠. 바로 그 비밀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의외로 그 응시원서에 쓸 게 많죠. 네, 개인정보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씁니다. 그리고 뒷장 가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거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 옵션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Check the box below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organ donor program. 뭡니까? 장기 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체크하세요. 아무도 체크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Check the box below if you don't want to participate in the organ donor program. 장기 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즉 참여를 원치 않는다면 체크하세요. 자, 이 두 모두 사람들은 체크 안 하겠죠. 그럼 뭡니까? 이런 걸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선택되는 맛. 자, 이 경우에 장기 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만 체크하고 없어야만 체크하는 이 경우에 바로 이 차이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고결한 가치나 아니면 중요한 의지가 있어야만 하는 행동들조차도 이렇게 사소하게 옵션으로 나와서 그 옵션에 don't가 D-O-N 이 T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즉 무엇을 생각할지 혹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 즉 생각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고요? 실제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직전에 있는 상황으로부터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말 사소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그노벨상 받은 예를 하나 볼까요? 이그노벨상이 뭘까요? 노벨상은 다 아실 겁니다. 이그노벨상은요, 최초에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으로 정말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연구, 이런 연구들에 주어지는 상이었는데요. 해가 거듭되면서 그저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걸 넘어서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어주는 정말 재밌고 유익하면서도 창조적인 연구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나는 노벨상 받는 것보다 이그노벨상 받는 게 더 행복해, 더 기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상을 받는 장면에서도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이 훨씬 더 뛸듯이 기뻐하면서 상을 받죠. 심리학은 노벨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그노벨상의 가장 핫한 분야가 바로 저희 심리학이죠. 이그노벨상 심리학상을 수상한 연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치면 1달러 10센트입니다.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싸죠. 공은 얼마일까요? 지금 10센트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땡! 오답입니다. 얼마일까요? 5센트여야 되죠? 그러면 1달러 더 비싼 야구 방망이는 1달러 5센트고 이 5센트인 공과 1달러 5센트인 방망이를 합치면 1달러 10센트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제야 그렇겠구나라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10센트라는 오답에 빠질까요? 지금 문제에 10센트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달러와 10센트가 있으니까 1달러가 더 비싸다. 그러니까 그냥 1달러 10센트에서 1달러를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10센트라는 오답을 내놨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생각한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함정들이라고 분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가 왜 이그노벨상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김 교수 당신이 얘기했잖아. 심사숙고하라며.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나에게 심사숙고하세요 라고까지 당부하진 않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흐리게 인쇄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볼까요?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쳐서 1달러 10센트,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싸, 아, 공은 얼마일까? 느리게 읽죠. 그런데 심사숙고하는 건 느린 거잖아요. 놀랍게도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직관대로 그냥 가고, 폰트의 색깔이 흐릿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전의 상황이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답을 만들어내는 생각이 심사숙고가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연구를 실제 수행했던 UCLA의 다니엘 오펜하이머 교수가 더 절묘한 실험을 해봤죠. 선명한 폰트로 인쇄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는 분들, 바로 난독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난독증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읽기 어려운 증상이죠. 난독증을 체험해 보시려면 A4 용지를 하나를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길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눈을 갖다 대시고 그 반대편 끝을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텍스트에 맞춰놓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정말 답답하게 읽으시겠죠. 그리고 느리게 읽으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일종의 난독증 체험입니다. 난독증 환자들께선 선명하게 인쇄된 저 문제를 정상인들보다도 잘 풉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심사숙고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는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정말 잘 알려진 칼럼니스트에 의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됐고, 그리고 이 책은 정말 그야말로 월드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핸디캡이라고 생각해왔던 혹은 나의 장애라고 생각해왔던 무엇인가가 오히려 정상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장애와 핸디캡이 아니라 역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절묘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윗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 있는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의외의 요인에 이렇게 영향을 받죠. 자, 그렇다면 이 의외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체력입니다. 의지력의 재발견. 심리학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정말 세계적인 석학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윌파워, 우리말로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이 책에서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더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역설합니다. 자, 가끔 축구 중계방송 보실 때 이런 중계방송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전반전에 우리 선수들 열심히 싸웠습니다. 본신의 힘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후반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뭘로 싸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의지력이죠.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연구해본 결과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 즉 의지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력이 떨어졌는데 정신력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의지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총량의 법칙하에 있다. 즉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정신력을 발휘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타격받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 심리학사에서 100년 넘게 관찰되고 있는 결과죠. 즉 심리학의 출발과 함께 관찰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체력이 좋을 때겠죠. 그리고 체력은 대부분 오전에 좋습니다. 심리학에서 정말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은 체력적으로 왕성한 오전에 생각을 하고 직전에 다른 요인이 별로 없는 잠에서 깨난 오전에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이죠. 그리고 익숙한 일을 해야 될 시점이 오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전에 계약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보험을 판매할 때 노련한 보험 설계사들께서는 그 고객을 오전에 만납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죠. 그러니 이 보험 설계사분은 지혜로우신 겁니다. 상대방을 최적의 상태로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로 놓고 그리고 보험을 판매하시니까요. 그러면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죠. 오후에 사람은 지쳐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을 따라 자기가 늘 해왔던 일들을 익숙하게 그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잘하죠. 그래서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그 고객을 오후에 만나는 보험 설계사분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인간은 오전에 생각하고 오후에 익숙한 일을 해낼 때 가장 하루를 값지게 쓸 수 있다. 바로 우리 생각은 정말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메시지입니다.